강원도의 대표적인 천연사찰인 도피안사에 왔습니다. 한때는 민간이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지만 북적이는 유명한 곳에 비하면 소박하고 아담하고 조용하여 가볍게 둘러보기 좋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안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것은 도성국사가 제조한 국보인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과 본물로 지정된 삼청석탑입니다. 도피안사는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라는 뜻을 가진 사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부 신흥사의 말사입니다. 통일신라 경문왕 5년 865년에 도성국사가 타계산 도피안사를 처음 창건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 소실된 것을 1957년 육군 제15사단이 복원하여 군에서 관리를 하다 1986년에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보 제63호로 지정된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은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입니다. 이 철조 불상을 철원 안양사에 모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없어져 찾아보니 지금의 도피안사 자리에서 불상을 발견하게 되어 이 자리에 절을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는 철로 만든 불상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불상을 바치고 있는 대자까지도 철로 만든 보기 드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머리에는 작은 조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놓았으며 가늠한 얼굴은 인자하고 온화한 인상입니다. 양극계를 감싼 옷에는 팽행한 웃주름이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숙한 조형수법과 알맞은 신체 비례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불상 뒷면에 새겨진 139자의 명문 가운데 함통육년 기유정월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제작 시기는 865년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도피안사 법당 앞에 세워진 삼청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단의 기당 위에 삼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입니다. 사각형의 지대 속에 팔각의 기단을 높게 올린 뒤 그 위에 삼층의 탑신을 세운 독특한 형태의 석탑입니다. 절을 건립할 당시 불상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찰 중앙에는 600년이 넘은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사찰이 한국전쟁으로 훼손되었을 때도 이 사찰을 지킨 나무입니다. 수많은 재난 속에서 국보급 문화재만큼은 손상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원으로 여행을 가신다며 도피안사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